시장의 힘 강합니다. 내 마녀의 심술은 이렇게 없는 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막판 변동성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방향성은 코스피가 우상향, 코스닥은 주춤한 상황이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에서 2시 구간에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는 코스피 지수,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4,200억 원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터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금융위에서도 연기금 역할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전일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2022년 1월 27일에 1억 원 넘게 샀던 이때 이후로 모처럼 만에 이런 큰 자금이 들어옵니다. 2,700선 돌파, 3,000선을 향해 가는가, 밸류업 수혜주 중심으로 코스피 계속 우상향 하나요, 송 과장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사실상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기금이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집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 다른 종목군들에서 매도가 나와야지만 사실상 이 또 자금이 마련이 될 거잖아요. 네. 아예 투자 비중을 키우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연기금 자금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 밸류 프로그램 외에 다른 종목군이나 섹터들이 그만큼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컨셉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일단은 급하게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서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을 때는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 했을 때 상징적으로 생각이 날 수 있는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원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종목에서는 차익을 발생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금융주들도 많잖아요.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현대차가 배당락 이후에도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도 사실상 3월 20일 날 배당락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동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매력도도 더 추가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대모비스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현대하고 사실 기아에 관련해서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자동차들 대비했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도 부담감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몰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의 자금 집행과 함께 의도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고, 오늘 리스트에 들어간 종목들은 그만큼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잠정 집계입니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그리고 금융지주사, 방금 말씀하신 현대모비스까지 쭉 담아가는 연기금의 리스트, 내일 수급 이제 확정 집계도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어제 금융위의 이런 입김 효과로 이번엔 정태근 이사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런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들어오면서 내 마녀의 날의 변동성은 살짝 묻힌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네. 현재까지 봐서 모르겠지만 변동성 잠잠한 건지 만긴 날 평가를 해주신다면?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최근에도 이제 외국인의 어떤 그 옵션이라든지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그닥 뭐 소위 말하는 옵션 대박에 준하는 그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봐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제까지만 하다도 어떤 양매도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조성이 됐었는데 결국 연기금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상승적으로 가고 있고 그 추세를 굳이 뭐 훼손시키려는 변동성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일단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가 좀 힘이 좀 빠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금융주 같은 섹터들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승장 느낌 그대로 그냥 쭉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과 상당히 유사한 분위기로 일단 뭐 증시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수급의 힘에 의해서 뭐 코스피도 진짜 작년 6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2700포인트 돌파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뭐 있다라고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저항 가능성,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씀만 좀 드렸는데 네. 어쨌든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다 보니까 지수의 어떤 판단도 조금 변화를 시켜서 네. 이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중심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서 그쪽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네. 결국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증시에도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익 그 실적도 좋고 네. 주주 환원책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금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순이익의 어떤 추적인 어떤 상승 증가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어서 금 가격도 올라가고 최근에 또 이제 뭐 물론 중국 쪽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그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뭐 단편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를 좀 대비하는 포지션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금리 인하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쨌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유지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가 되게 되면 순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일단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이번에는 아마 그 저별되는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승은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는 책이 주총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좀 추가 상승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총 기점으로 변곡점이 나올 수도 네네.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만기 이후의 변동성을 계속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연기금의 수급 유입으로 강하게 2710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우려감은 조금은 부식됐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럼 조금 전에 송 과장님께서 다른 쪽의 자금을 그러니까 가져와야 다시 한번 이들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이제 주도주 양대축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2차전지와 고점에서 더 갈 것인가 변곡점에 있었던 반도체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지 공교롭게도 오늘 동시 만기일인 요즘 오늘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는 고점에서 좀 쉬어가잖아요. 이 피규어 오픈 AI 이런 호재에도 크게 반응 못하고요. 테슬라는 간밤에 17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자금 이탈될 가능성 보세요. 오늘도 그런 부분이 일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섹터에서는 차익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테고 그런 부분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순위라는 게 있게 될 텐데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의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은 버티고 어떤 종목들은 막 깨지고 막 이게 엄청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일단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빠르신 분들은 아마 벌써 더 대응을 하셨을 것 같고 한 번 더 지켜보려고 하시는 분들만 좀 남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들은 오히려 개 중에서 강한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논리적으로는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욱더 그런 쪽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키팩터로 작용을 하는 게 수급이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은 힘으로서 잘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될 텐데 오늘 반도체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은 리노공업인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 오늘 사실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눈에 띄었던 거는 하나마이크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일 장마감하고 나서 발표를 하게 되고 예. 시간에서 3% 정도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각보다 선방이 나오고 있거든요. 양봉고. 만약 다시 한번 더 반도체 쪽으로의 돌아섬이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더 수급적인 이런 우위를 가져가게 되면서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이 끝났느냐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종가의 종목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보다는 내일 만약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게 됐을 때 줄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안에 기준점은 맞죠? 계속?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야 당연히 엔비디아가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사실 고유적인 변수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차익이 나와야 되나? 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그쵸. 계실 텐데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선효과처럼 한쪽에 올라갔을 때는 결국은 한쪽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뭐가 나빠서 뭐가 좋아서라고 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쪽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고체 다 빠지잖아요. 예. 그게 사실상 전고체가 많은 부분 올라오게 되면서 차익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2차 전지 역시나 업황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업황을 타고 갈 만한 셀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응극재 아니면 도전재 뭐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갖고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금융주가 2시 구간에 더 강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오전부터 좋았던 쪽은 반도체 2차 전지 쉬면서 최근 순환매 바톤을 받고 있는 좀 중후장대한 쪽 그러니까 조선, 기계, 또 유가 관련한 종목들, 원전 이쪽이 강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유가는 4개월래 최고치, 구리도 또 9개월래 최고치를 쓰고 있는데 이쪽은 순환매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도 잠깐 금리 인하와 함께 섹터의 움직임 네. 체크를 해주셨는데 계속 가는 건지 만약 순환매라면 이렇게 엇박자 타지 않고 우리가 잘 챙길 수 있는 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특징이 빠른 순환매가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갈팡질팡 좀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이제 조정시 매수가 한점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많이 갈 필요 없고 2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한번 이번 달부터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예. 당일 날 상승 섹터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게 되면은 반복해서 나타난 섹터들이 보여요. 그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강 2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강이 그동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2중이 방산, 전력 설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듣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이 오늘은 안 좋지만은 그동안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네.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자주 나타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조정시 매수하게 되면 다음 다순이 왔을 때 분명히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예.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뭐 미용기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네, 에너지 같은 걸 보면 보게 되면은 예. 이런 것들 매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이거를 이틀에서 3일 정도 조정을 기다려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다음 순환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지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전력 설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3월 4일 날 일론 머스크 발언을 해가지고 전력설비 테마가 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4일 이후에 물론 상승 눌림목을 주게 되면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강원전선 같은 종목들이 어제 오늘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샘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만한 섹터들을 오늘 일단 매물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갈만한 섹터다. 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기계 쪽 같은 경우 기계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다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뭐 만약에 자동차를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다음 순환매 얼마나 섹터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오늘 굳이 오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서 이틀 정도 조정을 기다려 보는 예.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 후에 다음 순환매를 기다려 보게 되면 다시 상승이 예. 왔을 때 그때 계속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수익실 하시든지 지금 시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승률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네. 내가 선택한 섹터가 그리고 오늘 강한 섹터가 다시 상승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당연히 얘기지만은 이제 자주 출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캘린더에 스스로 좀 정리해보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시황일지의 팁.
알겠습니다. 그냥 눈치 게임은 없고 결국은 이 시장 안에서의 나름의 패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 계속 강도가 살아있는지의 섹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특징주로 꼽혔던 종목들은 그 주인공이 계속 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입니다. 조금 전 전력기기 관련해서 변압기가 먼저 움직였고요. 전선주도 이제 같이 가야지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면서 증권가 시각과 함께 오늘 대한전선 움직였습니다. 실적도 좋다고 하고 유중 완판 소식까지. 근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가장 바닥권에서 소외는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오늘 윗꼬리를 이기고 추세 상승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답변이 쉽게 안 나오시네요. 전선주 쪽은 예. 좀 하이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물줄기가 거기까지 가긴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섹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데 이 물줄기가 강하게 들어오려면 그 섹터에 머무르는 수급에 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예. 그 시간이 요즘은 상당히 짧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추세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퀘스천 마크를 전 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사실 AI에서 파생돼서 이 전력기기가 움직이고 전력기기에서 파생이 돼서 지금 사실상 이제 전선주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오늘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 붙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구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늘 반짝이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구리 가격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런 포인트와 함께 종목들이 하루 이틀간에 강한 상승이나 혹은 윗꼬리를 많이 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 오늘도 일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유중 완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주 대상 유중 완판인데 네. 그거는 결국은 사실상 나중에 오버잉 이슈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왜 굳이 전선을 하는데 대한전선을 할 필요 없이 차라리 강원전선이라든지 다른 쪽 전선주들을 변압기나? 이제 하셔도 되죠. 뭐 사실 오늘 변압기 쪽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HD 현대 일렉만 사실 강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MSCI 관련돼서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좋은 수급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덜 흔들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수급적 우위에서 가장 열의에 있는 전선주들이 얼마만큼이나 더 강하게 움직일지는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매매에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 많이 상승이 나왔다가 줄어들게 되는 이격도가 줄어들게 됐을 네. 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뭐 여쭤볼 건 로봇주 중에 하나인데요. KNR 시스템 글로벌 유업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으로 새내기주가 전날 이제 저점 22,000원 딛고 오늘 16%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장중엔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 다들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뒷심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작은 종목이긴 한데 최근 한 달 동안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장 종목들이 2월간 네네. 한 25% 상승했더라고요. 네. 뭔가 로봇주도 달라지나요? 로봇주도 조금 전에 3강 이중에는 넣지 못했는데 네. 야구로 치게 되면 이제 트리플 A로 이제 메이저리그 그 문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오후 시간대에서 이렇게 중국집 비교를 하게 되면서 로봇주를 네. 중국집 비교하면서 지금 짬뽕이 너무 먹고 싶 물론 짜장도 맛있지만 짬뽕이 너무 먹고 싶다 보니까 짜장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로봇주가 정말 죄송한데 중국집 비교하게 되면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슈는 정말 많이 대기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두산 로봇을 비롯한 로봇주 외에 좋은 섹터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부각이 되고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메이저리그 입상을 앞둔 유망 트리플 A 선수라고 그래서 좀 표현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는 네. 뭐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요? 아니면 종목 그 안에서도 옥석거리기 중요한 일단은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를 현재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고요. 이 KNR 여쭤본 종목은? KNR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건 같아요.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일반 공모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흥행 가능성 때문에 아마 KNR 시스템이 최근에 상장을 했고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좀 연결시켜서 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로봇주는 트리플 A 점수 주셨으니까 같이 기억해 보시고요. 두 분과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